자, 이번에는 삼명통에부터 보겠습니다. 삼명통에. 삼명통에는 정관, 편관, 정제, 편제, 인수, 도식. 자, 인수는 정인을 말하죠. 그 다음에 도식은 편인을 말해요. 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뭐, 이렇게 식신상관, 이런 게 와가지고, 인수가 왔을 때 식신을 엎어버리는 거죠. 인극식으로 식신을 깨버리는 거예요. 식신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데, 이 편인이 와가지고 인극식, 자, 인성이 극을 한다. 누구를? 식신을. 그래서 밥그릇을 엎어버린다. 그래서 엎어질도자죠. 그래서 밥그릇을 엎어버린다. 그래서 도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안 좋은 흉살로 본다고 그랬죠. 일단 편인이 그렇게 왔을 때 도식. 앞에서 한번 나왔던 얘기니까요. 또 나중에 기회 되면 좀 설명하겠습니다. 식신, 상관, 잡기. 자, 그러면 정관, 관성 있고요. 재성 있고, 인성 있고, 식신상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견겁제 없고, 여기에 잡기가 들어갔죠. 잡기는 진술, 충미, 월인 경우 있고, 양인 건너기, 이제 비견겁제 해당되겠죠. 이러한 11개. 그래서, 자, 우리가 흔히 아는 십성이죠. 십신. 그래서, 정관, 편관, 정제, 편제, 인수, 도식. 식신상관, 그 다음에 양인걸록, 양인, 자, 걸록은 같은 거, 양인은 음양이 다른 거.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하나가 잡기가 들어가 있다. 잡기는 진술 충미월인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1개의 종류를 구분하고, 오늘날 외격에 해당되는 일부 격을 10종류의 격국에 포함시키고 있다. 자, 이건 앞에서 했던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관격의 범주에 보면, 자, 정관격은 한데, 정관격을 좀 세분한 것 같아요. 천복귀인, 천관귀인, 천원좌록, 세덕정관, 시상정관, 향록임관, 관인녹살구전, 전관직마, 농마관인, 관인녹고, 상영우기, 삼화부기, 일시봉기, 오간화치, 오행부잡, 금목간격, 수화기재, 금화상성, 생성관성, 교관성, 허엽관록, 관성육합, 관하유관, 진관체관, 관살회묘, 삼태공제자. 요거 여러분들 몰라도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제가 읽긴 했지만 모르셔도 돼요. 요것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11격 요것만 정리하시고 정관격의 범주 이런 거는 저도 처음 들어본 말들이에요. 자, 편관격 보면 철원자살, 시상유리끼, 앞에는 한번 나왔었죠? 연상칠살, 김영정사도 나왔었죠? 시살기고, 관장사련, 관살혼잡, 이 말은 많이 나왔었죠? 정관과 칠살이, 편관이 같이 있는 경우가 안 좋은 경우로 봤었죠? 회살화인, 전살무죄, 전록여제, 관살거류, 관귀호변잡론. 자, 못 들어본 말, 잊으셔도 돼요.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다만, 뭐, 김영정사련, 뭐, 가끔 나오는 이야기고, 관살혼잡은 많이 나오죠? 이건 격국론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게 안 좋은 경우로 봤을 때 나오는 거죠. 전혀 모르셔도 돼요. 자, 요것만 기억하시고요. 요 부분은 그냥 잠안 오실 때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제격의 범주 보면 세대의 정마, 시대의 정마, 제왕생관, 제임고묘, 천원좌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읽어봅니다. 편제격, 시상 편제격은 이제 가끔 또 나오는 말이긴 해요. 전제, 김영종제도 앞에 한번 나왔죠? 일좌, 전제, 편정대합론. 그래서 시상편제격이라든지 김영종제격 이런 말만 한번 들어만 보시면 돼요. 자, 인수격. 기화위인, 양인화인, 시봉생인, 포태봉인수, 귀인지제.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도식격 범주 없고, 잡기격, 부론묘운, 상관격 없고, 식신격. 비록천막 가끔 나오죠. 독춘록, 천충식록, 복성귀인, 식신동과 식신대합, 전식함록, 홍난천인, 묵지통천, 전인함록. 저는 읽어드리긴 합니다만 잊으셔도 되고요. 양인격, 결록격 없고. 자, 이번에는 외격을 보겠습니다. 정난사차 앞은 앞에 나왔죠. 임기용배도 나왔어요. 자, 임수가 말등 뒤에 탄다. 그렇죠? 자요사록, 추교사록 앞에 나왔었고, 협학등록, 충합록마, 파관, 비제, 파제, 묘미요사, 호분사, 양격저사, 형충대합, 뭐, 유금조약,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유금조양 유글석이 일록귀시 공록공기 축록 유김주관 육갑축원 앞에 나왔었죠. 제관상미 이덕부신 장성부덕 금신일기 일덕 괴강 괴강이란 말 가끔 나옵니다. 임진일주 같은 경우 괴강격이에요. 자, 복덕부기 삼진 삼기진기 천원암록 록원삼해 록원호환 유김추환 절지재관 좌오쌍포 청룡복형 백호지세 주작 승풍 형무당관 구진득이 재원재관 환원 차기 음자양생 생처취생 복원귀살 팔전노광 간지지화. 그냥 자꾸 들어보고 그냥 귀에 남으면 기억하시고 귀에 안 남는다 그러면 잊어버려도 돼요. 자, 곡직 염상 종역 윤화 가색 앞에서 했죠. 자, 곡직 뭐죠? 나무, 염상은 화, 종역은 금, 윤화는 수, 가색은 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요 부분도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자, 금백수청. 이거는 이제 금과 수가 모였을 경우 물이 청하다는 거예요. 자, 금백수청 수화교의 화금주인 화토협잡 청적쉬부자 수토폐어류 협고 묘살 사위순전 일기생성 천간순식 채약연방 급방격 문의불이 당우부루 월청육탁 원탁유청 검록불부 벼록불빈, 벼록충마. 벼록충마도 한번 나오죠? 이 말은 한 번씩 나오는 말이고요. 화초조상, 동봉숙화, 규례흉회, 사주암대, 오행구치, 합화성국. 처음 들어본 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전혀 마음 쓰지 마시고요. 자, 우리 이 공부는 잠안올 때, 잠 오기 위한 거라고. 할일 없이 우리가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올때 이런 거 한번 계속해서 외워보세요. 반상, 조상, 귀상. 복상, 속상, 유상, 종상, 화상. 자, 넘어갑니다. 천지합덕, 궁신경애, 일기위근, 양간부잡, 삼합취지, 오행구족, 유기상승, 취정회신, 신장산몰, 농마괴치, 갈록남마, 집복발복, 간지쌍년, 천간연주, 지지연여, 오행정인, 록고봉제, 생사상취, 일순포리, 사주순포, 오행일순, 귀인황추, 사충득익, 사시승왕, 삼오연합, 육합상원, 귀기충화, 인종포승, 사반생일, 영마타록, 안마좌기, 금이특사, 청기입담, 순환상생, 용음호소, 협기레곡, 레록, 복신상환, 사시섭취, 치일응신, 허중정실, 공탈조화, 공모조와 내양외음 정족자기 고름골문 용익천문 호화용곽 운행우시 청소헌대 풍운경애 중음중관 포리기생 부기소성 진체수위 허윌대용 가음득시 보위재벌 사사현조 오행부잡 구명상향 주황본성 회어일방 월간적합 음봉지록 용영자유 시수형 자불란 뭐만지 모르겠습니다. 한자가 없어서 아무튼 혹시 나중에 이제 삼명통일을 원전강독할 때 나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한 번은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전격 11개만 기억하고 병격 즉 외격은 1분만 몇 개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명리학을 보겠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볼게요. 자, 명리학에서는 자,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정제, 편제, 식신, 상관, 양인, 걸록. 딱 10개죠. 그럼 비견급 해당되는 거죠. 자, 정관, 관성이죠.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인성격. 그 다음에, 정제, 편제, 재성격, 식신, 상관, 이거는 이제 식신, 편제. 양인은 뭐죠? 오행이 다른 거. 자, 겁제에 해당되는 거고, 걸록은, 음양이 같은 거. 즉, 비견에 해당되는 거. 이게 10개, 십신에 해당되겠죠? 이런 것을 정격. 이거 정도만 저희가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정격은, 종관격은 뭐냐면 관의 격을 따라가는 거죠. 종제는 재성의 기운으로 따라가라. 종상은 상의 기운으로 따라가고, 상관의 기운으로 따라가고, 종살은 편관의 기운을 따라가는 거고, 종식은
정식 계획은 식신의 기운에 따라가라는 거죠. 어떤 한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화격, 뭘로 한쪽 기운을 쏠리는 거. 일행 듣기격, 요거 많이 들어봤죠. 자, 일행 듣기격은 요 다섯 개 앞에 또 나오네요. 자, 한 가지의 기운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곡직, 나무, 염상, 화격. 계속 반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들으면서 기억하시라고. 정력은 금, 윤화는 수, 가색은 토. 이렇게 넘어갑니다. 양신성 성격, 암충격, 은밀하게 충하는가 봐요. 충관격, 그 다음에 합격, 합관격 등의 비음격으로 구분한다.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것만. 앞에 또 반복된 건데 쪼개놓은 것 같아요.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정제, 편제, 식신, 상관, 양인, 걸럭. 자, 요것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병격은, 종격은 종관, 종살, 종제, 종상, 종식. 이것도 다 이해되죠? 한쪽으로 쏠려가는 거. 화격, 일행 듣기격, 곡직, 염상, 정역, 윤화, 가색. 이것도 다 이해되시죠? 자, 종격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쏠려가는데, 종격은 종관, 종살, 종제, 종상, 종식. 요거는 이해되시죠? 이 관격, 살격, 재격, 상격, 식격. 이걸로 편향되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를 종자니까. 그 다음, 일행 듣기격, 곡직, 염상, 정역, 윤화, 가색. 요것도 이해되시죠? 그쵸? 그 다음에 양신 성상격, 암충격, 합격. 이 정도 있는데, 우리가, 자, 많이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많이 들어보는 말 정도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한번 들어보고 제가 이제 발음이 불확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삼명통에서 말하는 이 여러 가지의 이 외격에 해당되는 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제 비서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난세차 임기용배 자연사로 추교사로 현납등록 충암롱마 화관 비재 바재 묘미요사 호호분사 양격처사 형충대합 유금조양 유괴서귀 일록귀시 공록공귀 충록유김추간 육갑추권 재관성미 이덕부신 장성부덕 금신 일기 일덕 괴강 북벅수기 삼기진귀 천원암록 로관삼회 로관로한 육금추환, 전지재관, 자원생포, 청룡복형, 백호지세, 주작승풍, 현무당관, 구진득위, 재원재관, 환훈차기, 음자양생, 생차추생, 복원귀살, 팔전노광, 간지지환, 곡직, 염상, 종혁, 윤화, 가색, 금백수청, 수화교휘, 화금주인, 화토협착, 청적심의보자, 수토폐허유, 협곡, 묘살, 사위순전, 일기생성, 천간순식, 최악연방, 극반격, 문의불이, 당우부루, 원청유탁, 원타규청, 건록불부, 배륵불빈, 배륵충마, 하초주산, 동봉숙화, 길래희회, 사주염대, 우행구취, 합화성국, 반상, 조상, 귀상, 복상, 속상, 류상, 종상, 화상, 천지압덕, 군신격회, 일기위근, 양간부작, 삼합취집, 우행구족, 유기상승, 취정회신, 신장살모의, 롱마교체, 간동남마, 집복발복, 간지쌍년, 청간연주, 지지연여, 우행정인, 로고봉제, 생사상취, 일순포리, 사주순포, 오행의 순, 귀인황추, 사충득위, 사시승왕, 사모연합, 육합상환, 귀기충화, 인종포승, 사반생일, 역마타하루, 안마저기, 금의특사, 청계입당, 순원상생, 용의무소, 협귀례로, 복신성환, 사시석치, 치일응신, 허준정실, 공탈조화, 공모조화, 내양외음, 정족재기, 공읍궐문, 용익천문, 호화용각, 운행우시, 청소헌대, 풍운경회, 주금중관,
허리기생, 부귀소성, 진채수위, 허일대용, 가운득시, 부의재벌사사연조, 오행부적 꾸명사냥, 교황본성여 일방, 월광적화분봉지로 용영자유시수형자불란.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남자분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난 4차 임기용대 제우사로 추교사로 현업등록 충암농마 파관 비제 파제 무미용사 호호군사 양격저사 형충대합 유금조약 유결석유의 일록귀시 공록공귀 충록유김추관 육갑주권 제광쌍미 이덕부신 장성부덕 금신 일귀 일덕 괴강 복덕수기 삼기진귀 천호남로 로건섬해 로건호환 육임주환 절지재관 저옥상포 청룡복형 백호지세 주작승풍 현무덕관 구진득위 재원재관 환원차기 음저양생 생처취생 보건귀살 팔전로광 간지지환 곡직 염산 종영 윤하 가색 금백수청 수화교리 화금주인 화토협작 청적시위부자 수토폐의유 협고 묘살 서위순전 일기생성 천관순식 최악연방 극반격 문의불이 당후부루 원창유탁 원터규청 건록불부 배록불빈 배록중마 하초조상 동봉숙화 기류의흉회 사주암대 오행구치 하퍼성국 반상 조상 귀상 복상 속상 유상 종상 화상 천지학 덕 군신경의 일기위근 양관부작 삼합취집 오행구족 육위상승 취정회신 신정살몰 롱마교체 간롱난마 집복벌복 간지쌍년 천간용주 지지연야 오행정인 록고봉제 생사상지 일순포리 사주순포 오행일순 귀인왕추 사충득위 사시승환 사모윤화 육합상환 귀기충화 인조포승 사반생일 영마타로 안마조귀 금의특사 청귀일당 순환상생 용음호소 협구례로 복신성환 사시섭취 칠일응신 허중정실 공탈조화 공모조화 내양외음 정족자기 공읍걸문 용익천문 호화용갑 운행우시 청소원대 풍운경의 중은중관 포리기세 부기소성 진채수위 허일태용 가음득시 보이재벌사사연조 오행부작구명상향 주원본성회와 일방 월관적화분봉지로 용영자유시수형자불란. 자, 그러면은 중요한 정격만 한번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이 정격 10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격, 편관격, 정인격, 편인격, 정직격, 편직격, 식신격, 상관격, 양인격, 검록격. 네, 그 다음에 중국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관格, 편관格, 정인格, 편인格, 정인才格, 편才格, 시神格, 상관格, 양人格, 建路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관格, 편관格, 정인格, 편인格, 정인才格, 편才格, 시神格, 상관格, 양人格, 建路格. 이 부분도 나중에 혹시 이제 우리가 중국 그 관련 유튜브를 볼 때를 대비해서 한번 서서히 공부하자는 의미로 중국어 버전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고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격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해봤는데 굉장히 양이 많고 불필요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다 기억할 수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해는 하되 우리가 생소한 용어는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의 정격 중요한 거고 외격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변격의 몇 가지 정도 그런 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격은 이 10개 정도 하고 정격은 뭐 이 정도는 그냥 이해하면 되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곡직, 염상, 정역, 윤화, 가색 이 정도만 충분히 이해하고 이제 그러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고전에서 여러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 격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용어를 우리가 좀 익히자. 그리고 그게 현대에 와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일단은
현대적인 격을 공부하면서 다시 필요한 경우에 다시 이 고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고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격의 종류에 대해서 이름만 간단하게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고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격의 종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